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런 거 들어봤나? 제로 에너지? 제로 에너지가 제로? 그냥 단순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최대한 절약한다 이게 아니라 집 자체를 잘 지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저절로 여름에는 좀 덜 덥고 열이 단열이 잘 된다든가 해서 집에 있는 열이 최대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 영상으로 보여줄게요. 저희가 도입한 에너지 생산 기술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태양광열 시스템. 동일 면적에서 태양광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생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열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고 두 번째로 수소와 같은 연료를 활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을 마지막으로 하였는데요. 공기열원뿐만 아니라 지열원, 나아가서 연료전지와 태양광열 시스템에서의 열을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난방과 급탕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히트펌프의 효율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커뮤니티 안에는 네 가지의 건물이 있고 이 네 가지의 건물에서 어느 곳에서 생산이 돼서 소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. 이 에너지가 부족한 오피스 건물,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오피스 건물에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생 에너지에서 가장 큰 단점이 날씨가 안 좋을 경우 혹은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이 생산되는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.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, 변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활용하고 그리고 열로 변환했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. 저희가 일반적인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전기 요금 측면에서 기존보다 제로 혹은 90%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전기세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잉여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.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건물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게 한 24.6%.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교통수단하고 비슷해. 차만큼 중요한 게 사실 집이야. 집이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데 연료를 덜 쓰느냐. 그게 이산화탄소 문제에 차만큼 중요해. 더 중요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을 만들 때 에너지 효율성을 높게 지으라라고 하는 법도 있다고 해요. 우리나라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걸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만 해당이 돼. 근데 이게 점점 더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. 그래서 2030년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 인증 대상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. 이런 집을 잘 짓는 거, 에너지 효율을 높게 짓는 거 이런 거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앞선 편이거든.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어.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한국의 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면 빌딩을 시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반이 되더라라고 하면 한국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지.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이익이 우리 사업에도 이익이란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더 좀 신경 많이 쓸 필요 있다라고 생각해. 건물 제로에너지 하우스에.